올 들어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고 전파력도 매우 강한데요.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아이들 있는 집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. 이곳에서 지난달 15일부터 100일에 집단 감염이 시작돼 지금까지 43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.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는 의미의 백일에는 한 명이 최대 17명까지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입니다. 백일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특히 부산 경남의 확산세가 무서운데요. 부산은 올해 환자 수가 5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경남은 2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부산 경남에서 각각 한 명의 환자만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수준입니다. 경남은 지난해 말부터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, 부산은 6년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환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3년 주기로 유행이 있었고, 이 주기에 따르면 2021년 유행이 되어야 되나,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3년 뒤인 올해 2024년도에 다시 유행이 발생. 부산 경남 전체 100일의 환자 가운데 영유아부터 10대까지가 93%입니다. 100일에는 영유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. 또 최근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도 확산하고 있어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